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산율의 윤혜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벙커를 만드셨다고요? 네, 제가 젊은 청년들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대학교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 다닐 때 너무 힘이 들잖아요. 막 간호사로 3교대 하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교회를 못 오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또 뭐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직장 이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안식일 날 못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3층에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교회에서 자는데 뭐 예배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자는데 이런 저런 것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의 신앙을 지키기 좋은 것이다 해서 신앙 벙커다 이렇게 일단 가칭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신앙 벙커. 그 서울의 청량리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살짝 비쌀 것 같은데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로 뭐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청년들이 그냥 미안하지 않을 정도만 네,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답심리교회 신앙 벙커에서 경제도 살리고 신앙도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와, 최고입니다. 네, 오늘 배울 교과는 구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입니다. 신앙을 떠나는 청년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처럼 신앙을 떠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나옵니다. 오늘의 교과를 살피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한 사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을 55년 통치했습니다. 길게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역대하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본을 내버려두고 이상한 것만 배우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엄한 것을 본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개혁을 다 망가뜨립니다. 역대하 33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여호와 전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악을 행하는데 원조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신앙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문제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지요. 그렇게 막나가는 므낫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별을 보내십니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그러나 므낫세는 므낫세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에도 듣지 아니한 고로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기별을 거절한 므낫세는 한술 더 떠서 더 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충성된 기별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유다 전승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호임이라는 그 가시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한 한글 킹 제임스께서 역대하 33장 11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가시에 대하여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 히브리어 호힘.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포로의 코나 볼을 뚫어서 그들을 하나의 밧줄로 끌고 가는데 사용한 갈고리라고 해석한다. 아수르의 부조들에는 특별한 포로들이 갈고리에 입술이나 코가 꿰어 끌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정말 큰 악을 행하였던 므낫세는 코에 꿰었는지 볼에 꿰었는지 이 가시에 꿰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므낫세에게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악도 최고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가시에 끼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의 말씀 보시죠.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뻔뻔한 므낫세에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찾기가 좀 뻘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다 망가뜨렸지만 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았지만 또 악을 이방인보다 더 많이 행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이사야 여러 충성된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거절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라 다 말아먹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와중에 이 므낫세가 염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뻔뻔한 므낫세의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보시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어떻게 했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있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많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로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교과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할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교과의 말씀처럼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비록 그들이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회개하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므낫세가 또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보통 경탁하지 않고서는 망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을 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죄악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트슈바 돌아오다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처음에 살핀 므낫세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정말 가시에 꿰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므낫세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했는데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어 트슈바입니다. 즉 회개하다라는 말이 이 돌아오다라는 이 슈브에서 똑같이 나온 말인 거지요. 회개는 뭘 고친다고 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 정말 많이 듣고 이게 뭔가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그 뜻이 좀 희미할 때가 있는데 회개는 일차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요일 교과의 말씀처럼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트슈바, 이 회개의 어원이 되는 슈바, 돌아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신명기 30장 8절, 또 신명기 30장 9절에서 슈바,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양께서 읽어주실 때 이 돌아온다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 므낫세처럼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모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 높은 하늘에서도 끝입니다.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하늘 끝에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늘 끝에서도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 생명기 30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둔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잘 기억해 두시고 어떤 형편에 있던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수요일 교과를 보니까 제목이 온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쫓겨간 나라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더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나가야지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문제겠네요. 정말 큰 문제는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고 염치 따지는 게 문제겠네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하늘 끝에 있더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이 주저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게 문제네요. 네. 나에게는 여러 문제나 부족이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그 주저함이 더 문제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목요일 교과도 신약의 가르침이 나오네요. 목요일 교과 제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 입니다. 회개는 고행하고 수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회개는 많이 바꿔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죠. 슈브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어 투슈바 이 회개의 기본 어근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회개의 기본인 것이죠.
그럴 때 회복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 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하고 형편 더 나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회복과 또 더 큰 정말 마음의 변화와 또 말씀 가운데서 가는 사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은 므낫세는 구원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어떤 형편에 계시던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고행하고 수도하고 개선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 돌아가 참다운 회복과 구원과 변화를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10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